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시사 TV의 조PD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사태를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자, 호주 시사 TV 코로나 업데이트 2020년 7월 27일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은 뉴사우스웨일즈의 신규 확진자가 17명이 나왔고요. 빅토리아가 신규 확진자가 538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역대급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4,744명이고요. 누적 완치자 수는 9,170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16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액티브한 감염자, 그러니까 지금 감염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 4,706명이고요. 입원 환자는 241명입니다. 현 감염자 중에서 약 5%만이 입원해 있는 중이고요. 입원해 계시는 241명 중에 46명이 ICU,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을 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이 호흡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국 신규 확진자는 549명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372명으로 503명에서 조금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이틀 상간에 475명 그리고 549명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별로 잠깐 살펴보면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19명, 7명, 15명, 14명, 17명 이렇게 해서 17명 정도 순에서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토리아가 가장 문제입니다. 빅토리아는 지난 24일 날 300명으로 상당히 낮아졌었는데 25일 날 357명으로 늘면서 오늘은 53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클러스터, 출처를 이렇게 쭉 보면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 이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지금 에이지드케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퍼지고 있고요. 이게 에이지드케어에서 많이 퍼지게 되면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덴셜 에리아는 이게 퍼블릭 하우스에서 지금 일어나는 게 지금 오렌지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리테일, 소매점에서는 까만 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차일드케어에서는 지금 분홍색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프로세싱이라 그래서 이거는 도살장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병원, 학교, 호텔, 그렇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센터니까 이거는 지금 특송창고 같은 데서 지금 감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빅토리아 쪽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뉴사우스웨일즈는 클럽하고 교회 그리고 식당, 레스토랑에서 지금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빅토리아가 뉴사우스웨일즈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코로나 상태를 잠깐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저는 호주 시사TV의 조PD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